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민 홍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베스트 픽을 맡을 빈집자입니다.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컨텐츠들 중 팀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최고로 뽑았는지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트렌드 컬러인 핑크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딱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로드존 그레이의 핑크 린넨 오픈 카라 셔츠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죽은 톤의 핑크로 트렌드 컬러인 핑크를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이셨던 분들께 입문용 핑크로 좋고 전면 곡선 포켓, 레글런 어깨, 등판 투플리츠 등 베이직한 셔츠와는 차별성도 느껴지고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에 확실히 돈값을 하는구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소재도 린넨 소재라 일반 셔츠에 비해 시원하고 텐셀이 들어가서 더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 착용감도 굿! 자 여러분, 남자는 아래쪽이 시원해야 좋은 거 다들 인정? 인정! 특히나 여름에 날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답답하고 긴 바지를 입으면 더 덥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또 반바지를 아무거나 입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지는 인템포 무드의 트리플 컷 버뮤다 팬츠 파이어우드입니다. 트렌디함이 느껴지는 기장감과 누리끼리한 워싱, 스티칭 디테일, 그리고 6만원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까지 모두 합격! 오케이! 올해 반바지는 인템포 무드로 융타!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피그앤헨의 나바크 팔찌입니다. 악세사리를 팔목에 걸거나 조여서 착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팔목에 걸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단품으로도 깔끔하게 다른 제품들과 레이어링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잡숴봐. 두 번째 베스트 픽은 247 시리즈의 오버사이즈 체크포인트 셔츠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아니지만 저희 착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선택해봤습니다. 두께감이 얇아서 출퇴근길이나 쌀쌀할 때 착용하기 좋고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체크 셔츠로 포인트도 되고 반바지에도 긴바지에도 어디든 찰떡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로스트 가든의 다이브 슬라이드입니다. 청키하면서 볼드한 쉐입감이 캐주얼한 코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디에서도 어울리는 만능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최대 장점은 가죽의 예쁨을 살리면서 여름에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예쁜값 판다니까. 저희 두 번째 베스트 픽은 바우프의 컴아웃 나일론 캡입니다. 이 모자는 밀리터리 패턴의 빈티지한 로고가 특징인데 심심한 코디의 모자 하나로 포인트 살릴 수 있는 유니크한 모자로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모자 깊이가 깊고 챙도 넓은 편이라서 디자인과 핏까지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이라는 점. 나 너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민지터입니다. 저희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밀로의 리플렉트 커브드 데미지 팬츠입니다. 올 여름의 트렌드는 찌청. 앞부분만 찢어져 있으면 아쉬울 수 있는데 뒤쪽까지 찢어져 있는 유니크한 팬츠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두께감도 적당하고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이야, 이거 입으면 나 좀 멋있는 듯? 두 번째 베스트 픽은 카비시의 스트라이프 하프 슬리브 니트 셔츠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보는 순간 이건 내 건데? 촉감도 부드럽고 철조망 같은 오묘한 스프라이트 패턴이 힙하고 에스닉한 무드가 났어요. 이거 진짜 갖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애교보려는데 사주시더라고요. 혹시 내 월급에서 깎인 건 아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명의 팀원들의 베스트 픽을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저희 베스트 픽 중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다음 베스트 픽은 다른 팀원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베스트 픽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